좋은 운도 있는데 나쁜 운도 같이 들어와요. 뱀띠들도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 하셨듯이 항상 두들기고 가시고 건강 챙기셔야 돼요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도 이제 2021년도 뱀띠 신년 운세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네. 뱀띠 분들은 작은 문서가 들어와요. 들어오시는데 이 성향들이 되게 노력파이셔요. 한 곳에 꽂히면은 무언가 뭐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가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좋은 운도 있는데 나쁜 운도 같이 들어와요. 뱀띠들도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 하셨듯이 두들기고 가시고 건강 챙기셔야 돼요.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네. 21세 이제 신사생분들. 네. 네. 이 분들은 이 젊잖아요. 새로운 인연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 운이 있어요. 근데 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. 깨지기 쉬워요. 이 인연을 봤다 저 인연 봤다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괜찮은 분 있으면 그냥 만나시면은 괜찮아요. 그럼 이제 33세 기사생 분들 올 한 해는 나쁘지는 않아요. 나쁘지는 않은데 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그래서 이제 몸을 다칠 수 있는 수가 들어오니까 사고 수만 잘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. 그럼 45살 이제 정사생 분들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. 좋은 일도 들어오는데 나쁜 일도 같이 들어와요.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 이별수도 생기고 이혼수도 생겨요.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. 이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이 깨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인연을 만드시길 바라고요. 금전수도 들어오시는데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요. 부모나 형제 쪽으로 몸이 안 좋으셔서 안 좋은 우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한테 또 항상 건강검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랬으면 좋겠고. 57세 을사생 분들 신년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을사생은 나가는 삼재지만 이 분들이 성주운이 들어오시는데 성주운을 받으시면 더 좋고요. 남자분들은 이제 성주운을 받으시면 좋고 여자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운을 받아주시면 좋아요. 특히 이 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머리는 똑똑한데 사람으로 인해서 좀 고력이 좀 따르는 편이고 그래서 사람을 항상 조심하셔요. 57세 을사생 분들 성준 맞이 꼭 하시라고 말씀 해주세요. 성준을 받으시면 집안이 화평하고 재물운도 들어오니까 될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꼭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같은 분들한테 상담을 하셔서 운이 들어왔을 때 받으면 좋잖아요. 그러면 이분들은 일복도 많아요. 뭐 딸이 있으면 큰 이제 둘째 딸이다 치면 둘째 딸이 큰 딸 역할을 하고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. 문서운 들어오니까 성주운도 들어오고 문서운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자격증 뭐 이사 같은 거 자동차 그런 것도 다 문서운에 속하니까 직장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뭐 부동산 땅 사시고 그러는 것도 괜찮아요.